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핸드폰 인사드렸는데요. 비가 잠시 몇 시간 그쳤습니다. 근데 다시 잠깐 올라왔는데 비가 보슬비처럼 또 와요. 이렇게 잔잔히 비가 오게 되면요, 화분 속에 그 비 강수량이 많지 않아도 아주 촉촉히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육아가들 지금 봄 같은 시기는 성장을 엄청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 한엽 스텔라라는 아이인데요, 은근 귀엽지 않나요? 네, 직립입니다. 수직으로 쑥 자랐는데요, 꽃대 두 개를 멋있게 올려놓고 다시 또 꽃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환엽이래가지고 입장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수직으로 우뚝 솟아있는데요, 꽃대가 보고 있으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 보세요. 입장이 살짝 빨갛게, 네, 우산이 주황색이라서 조금 그랬는데요, 빨갛게 핑크, 네, 꽃분홍색 그런 색감으로 똑같이 물들어 있어요. 근데 잠깐 꽃을 볼게요. 꽃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조심조심. 아, 요렇게 아직 꽃멍오리가 져가 있는데, 상태가 네, 다 핀 상태는 아닌데 굉장히 성장 속도는 느린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 창아이들 꽃대는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은근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또 지저분하기도 보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와, 정말 이렇게 촉촉하게 오는 비 듬뿍, 내일 오전까지, 네, 월요일이죠. 촉촉히 맞으면 정말 통통하게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창아이들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뭐 다 좋아하지만 창아이들이 제일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시모야마 콜로라타 이 아이도 지금 자고 달고 있죠. 뭐 아이니가 저쪽 편에서 보니까 또 꼬물꼬물한 게 하나가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외도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오죠. 또 중간쯤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꽃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꽃대기를 좀 바래 볼게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맞은편에서 보이더라고요. 토스카 넬리가 손톱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요 아이는 제가 앞만 봐도 와, 손톱의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요 아이도 그 수분으로 엄청 키웠던 아이, 지금 수분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요, 또 이렇게 촉촉하게 봄비를 마치니까 요 아이도 조금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요 두 아이, 그 아이싱이란 아이 꽃대 엄청난데요, 요거 물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장점에 빗물이 고여 있는데요, 저희는 네, 옥상에 바람이 많이 불면 요거 잘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네, 요 아이들 일어나서 한번 볼까요? 와, 레드 다이아몬드, 네, 펄이라는 아이인데요, 사실 멋있죠. 이게 성장하는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실 요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매력적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요 몸값이 조금 있죠. 그래서 모험을 한번 걸었더니 정말 실망을 주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감이 와, 빗물에 젖어 있어서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아주 좋아하는 블루진이라는 아이, 요 아이도 성장하는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저는 1년이 지나도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요. 그 분갈이를 잘못 해주다 보면은 한 번씩 그 안 좋게,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네, 아픈 아이를 건드려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분갈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격을 받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원종 에보니 요 아이랑 쌍두를 겨뤘던 아이인데, 자, 요 아이가 원종 에보니 같은 아이인데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생장점 부근에 살아남아 주고 있는데요, 옆에는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나중에 하엽이 다 져야 되는 얼굴입니다. 요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 작년 폭염 때 약간 균이 감염이 되어서 분갈이를 해줘서 요 아이를 오히려 살렸는지, 아니면 분갈이를 잘 못해줘서 그런지, 왜냐하면 뭐 어떤 그 흙이라 아니면 뭐 칼에 네, 메스에 뭐 균이 감염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분갈이를 했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특별한 영향 없이 옥상에서는요 햇빛과 이래 봄비 그죠 굉장히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비보약 하는데요 큰 영향 없어도 사실 그 잘 자라주기 때문에 지금 자구도 순풍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내 얼굴이 약간 내 평상시 때보다 찌질하다 고를 때 외에는 사실 분갈이를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헬리아도 지금 성장하는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흙에도 크게 영양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농장주 분들께서 한 번씩 주시는 영양 알갱이가 있어요. 상토 마사토 그 외에 훈탄 그리고 펄라이트 네 그 영양 알갱이가 있으면 제가 살짝 해줍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크게 해주는 게 없어요. 요 아이도 지금 저쪽 한쪽에 약간 내 꼬물꼬물한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녀와 야수입니다. 요 아이 살짝 불안해요 사실은. 네, 사랑을 네 너무 많이 주는가요 제가 약간. 그리고 저쪽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네, 두 아이 다 야생 마리아라고 알고 데리고 왔는데요. 야생 마리아도 여기 지금 자구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꽃대일 수도 있어요. 요쯤에 나온 아이는. 근데 또 밑에 자구가 나오고 있죠. 와, 제가 이걸 또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자구 큰 거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지금 또 여기 앞에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자구를 잘 내어주는지. 그리고 비스트 자이언트도 저쪽에 조금이 네, 자구 하나 나오고 있는 거. 네,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요. 정말 조그만한 네, 자구 하나를 달고 있는데 제가 네, 제가 무서운가 봐요. 네, 살짝 내어주다가 지금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네, 삼두예요. 자구 네, 삼각형 모양으로 저쯤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쯤에? 어디더라? 아이고 여기 어디 안 보이네요. 하여튼 아무튼 여기 자구 3개예요. 흔들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삼각 지지대를 쓰게 되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바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호주 마리아가 호주 핑크네요. 요 아이 여름에 많이 옷자란 입장을 가위집을 냈죠. 그랬더니 또 이 꼬물이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여기 양쪽에 두 개랑 아주 빈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몸만 네, 잘 건사해도 되는데 이 아이도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자구를 쑥 내어주고 있네요. 와 비스트 자이언트 이쪽에도 자구가 하나 있었네요. 야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살짝 멀리 잡아서 그러는데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네, 이쪽에는 크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었는데 또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아라베스크 요 아이 외두로 왔던 아이 지금 자구 6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손톱 하나 상처 입은 거는 이것도 그 작년 여름에 길냥이가 차각막을 피해서 네 서늘하게 그걸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핥혔나 봐요. 근데 좀 많이 자랐습니다. 네 밑에 입장은 하엽도 지고 아라비스크라는 아이가 빗물에 아주 촉촉히 젖어가고 있습니다. 와, 요 아이들도 지금 순풍순풍 자랄 거예요. 레디시라는 아이예요. 와, 색감 라인도 이쁘고 그리고 여기는 시리우스라는 아이. 이것도 원종 에보니 계열인데 얼굴 수영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카메라에 담아 보니까 예쁘죠. 약간은 그 요 직립으로 수직으로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네 상당히 좋아요. 와.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제이드 스타라는 아이. 이렇게 살짝 여기 생장점 부분부터 요렇게까지 정상적으로 자랐고 요 입장이 아주 큰 부분은 지난 여름에 장마 때 비를 많이 네 맞춰서 네, 성장을 쑥 한 케이스예요. 요 아이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네 번식도 잘하고 그 입장에 입장을 떼서 입고를 하면 또 자구도 잘 내어주는 아이라고 해서 요즘에 제이드 스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네, 요 아이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요 아이도 사실 제가 저쪽으로 좀 갈게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이들은 뭐 데리고 온 아이인데 그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 두 아이다.
근데 요런 아이들 처음에 조금 찌질했던 아이들이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점점 네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조금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가망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하우스 안에서 크다가 이렇게 뭐 녹상 노지에서 데리고 오면 이 금방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회복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아니면 뭐 조건이 좋지 못한 저보다 더 못한 곳에 갔었으면 아마 요아에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잘 자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네 보기가 좋아요. 이런 지저분한 입장은 나중에 뭐 세월이 가면 하얘지게 되니까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립스틱이란 요 아이가 정말 네, 엉성하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네 자구도 이렇게 아주 잘 달궈져 가고 있고요. 나머지 입장은 네 화상도 있고 또 화상을 안 입으면 약간 흉터 자국도 있고 그래요. 뭐 탄재 일종이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는 이런 모습이 사실 너무 보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네요. 자구. 아이고, 조금이 자구. 많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요 아이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초록초록 하던 아이가 옷점 색감이 이렇게 꽃분홍색으로 라인이 들어갈까요? 붉은색이라고 해도 다 이렇게 붉지가 않고요. 그 단위가 있어요. 단계가 이 아이는 완전 꽃분홍색 붉은 색감이고 이런 아이들은 완전 블랙 계열로 네 빛감이 들어주고 있고 여기는 적색 네 흑색이 강한 이것도 네 검은 계열이죠. 같은 색감 라인이라고 해서 같지가 않고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게 너무 신기해요. 엘코는 쑥쑥 크겠습니다. 네 파쇼 적검이 성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와 멋있죠. 네, 이쪽에는 요 위에서 본 네 아메스트로, 야 색감 너무 예뻐요. 네 환엽 스텔라, 네 이렇게 보니까 더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톰스텔이란 아이예요. 톰스텔. 정말 네 샹하이 연지곤지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네 립스틱이라는 아이, 야 색감 예쁘죠. 이렇게 네 비가 오고 있는데 그 꼬지 사러 다이소에 갈 생각입니다. 꼬지를 군데군데 꼽아 놓으면 응가가 네 못한대요. 응가 네 못하도록 네 다이소에 꼬지 사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비가 또 살짝 그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